108,2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톱텍입니다. 톱텍, 은,는 동사는 1992년 설립되어 30년 경험의 파 시스템 제작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설계 기술 활용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단기간 내에 많은 설비 공급을 요구하는 고객에 맞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 나노섬유 멤브레인을 균일한 품질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세계 최대의 생산 역량과 최첨단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나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공장 자동화 파 설비 제조업과 태양광 모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경북 구미시의 본사 및 공장을 충남 마산시의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디스플레이, FPD, 자동차, 반도체 등의 공장 자동화 파 설비를 생산하여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보 등에 납품하며 태양광 모듈은 경현전력에 납품함. 대시 주요 사업 부문은 파 사업, 나노 사업, 태양광 사업으로 구분되며 물류 시스템, 장비 시스템의 파사업 부문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함. 재무 대시 두 차전지 모듈 및 조립, 스마트 팩토리 라인 등의 공장 자동화 설비 수주가 확대됨에 따라 외형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와 대손 충당금 환입 등 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였으며 유형 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두 차전지, 스마트 팩토리 등 관련 대규모 수주 확보와 국내외 패널 업체들의 OLED 신규 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양호한 매출 성장세 지속될 듯. 2023년 8월 7일 기준 장마감 톱텍의 시가총액은 2,66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톱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24위입니다. 톱텍의 상장 주식수는 3,823,245주입니다. 톱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톱텍의 퍼은 22.5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3.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0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8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1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1배, 8,6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9번지억 원, 마이너스 886억 원, 20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8번지억 원, 마이너스 1063억 원, 60억 원입니다. 톱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5.06% 쌓인이고 유보율은 1687.0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0.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9-0.8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8.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0.21-2.2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톱텍의 2023년 8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150원보다 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10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톱텍의 종가는 7,000원이며 주가가 톱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톱텍의 종가는 7,000원이며